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애청자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헬렌 황입니다. 저희 남가주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어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선선하네요. 이 방에 선풍기도 돌아가고 날씨가 좋아요. 아침에 조금 흐렸는데요. 뭐 어느 곳에서 어떤 기후로 살아가든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게스트께서 아멘을 크게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참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한 편 낭독해드리고 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광무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비 오는 날의 기도.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떨게 하시고 메마르고 감은 곳에도 주저없이 내려 그 땅의 꽃과 열매를 풍요로이 맺게 하소서. 언제나 생명을 피워내는 봄빛처럼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 높이 무지개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목사님 어떠셨나요? 고요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저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문장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그런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참 귀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신나는 대화를 했었거든요. 예. 나눴는데 오늘은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큰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내 우리 사모님을 모시는 건 처음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해주세요. 성함하고. 예, 저는 원더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윤 사모입니다. 교회 이름이 원더풀인데 예. 참 원더풀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이름이 만들어졌나요, 사모님? 예,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같이 개척하시기 시작한 그 멤버들이? 집사님, 네, 예, 안호상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네. 딱 꽂히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원더풀로 하면 어떨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름이. 왜요? 원더풀한데요. 그래서 참 웃다가도 기도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 원더풀 생각하면 기뻐요. 네. 그러고 이제 멤버들한테 물어봤죠. 네. 우리가 이름을 뭘로 할까. 근데 투표를 했는데 원더풀이 됐어요. 아, 투표까지 하셨군요. 네. 신중을 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원더풀이 의미가 네. 성경의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게 예수님 이름이구나 네.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 이름이에요 사실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누가 감히 웃었나요 이 원더풀 교회 이름에. 저도 어떤 분은 간판 보고 막 웃고 지나가시고 지나가다가 사실은 네. 간판을 먼저 봤어요. 네. 근데 아 웃기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사모님. 네.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보통 왜 이름들이 교회 이름 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네. 뭐 반석교회라든지 주님의 교회, 뭐 은혜교회, 기타 등등 다 귀한 이름들인데
제가 원더풀 처치라고 봤을 때 어 좀 특이하다 괜찮은데 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랬던 교회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 귀한 분 모시게 됐는데 예. 사모님 원래 그러면 신앙을 갖고 계셨나요? 어떻게 모태신앙이신가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네. 그 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그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교회 부지로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와우.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할머니께서는 이제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와. 거기서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죠. 와, 귀한 네. 외가를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사실 네. 온전히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네. 사모님께서는 어쩌다가 사모가 되셨는지 조금 네. 후에 알아보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서 이제 외가랑 가까운 곳에 같이 사셨나요? 가깝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외가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었고 네. 저는 이제 두 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쭉 사셨고요. 네, 서울에서 쭉 네. 살았어요. 서울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네. 두 분 다 믿는 분이셨고.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 교회 같은 동네 사셨는데 교회 교사로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신앙은 좀 없으셨어요, 처음엔. 네. 그래서 교회를 한참 떠나 계시다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시고 아, 섬기고 할렐루야. 계시고 있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계시고요. 예, 네. 그렇죠. 두 분이 서울에 계시고요. 예, 예. 네. 지금 서울에 계세요. 네. 아이들이 처음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나가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힘든 시기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네. 대학을 가면 예. 정착하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예. 생기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핑계로 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예. 공부하겠다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는 예. 아주 못난 신자였는데 예. 사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주일학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장로교 다니면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종교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왔다 갔다 이제 부모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고3 때 제 짝이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네. 근데 좀 순복음교회는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네, 뜨겁죠. 네, 뜨겁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난 됐다고. 나 열심히 다니는 그렇죠. 교회 있다. 그렇죠. 나는 떠날 수 없다. 근데 지속적으로 권면을 해서 제가 한번 그러면 가보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대학부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네. 고3 때. 네. 그래서 거길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이건 살아있는 교회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사모님. 찬양을 인도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뜨겁고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금요일 날 고3 때 공부도 했지만 철야 예배를 다녔어요. 아, 학교에서도 뭐 학생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는 뭐 그래서 그 철야 예배를 다니면서 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도 그때 저를 위해서 제가 고3이니까 새벽 기도를 다니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원서를 넣기 얼마 전에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가 신학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마음에 이런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난 아니라고 신학 아니라고 네. 그러면서 제 방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3 때. 네, 고3 원서 쓰기 네, 바로 전에. 네. 뭐라 하시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왜 내 음성을 거부하냐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그럼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때 결단을 했어요. 와, 뭐 고집이 없으셨네요. 바로 순종하셨네요. 사모님. 근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한 그 마음에 내적 음성으로 왔기 때문에 거부했다가는 살아남기 어렵겠더라고요. 네.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맞습니다. 그 피조물 주제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모님. 네, 와, 좀 안타깝죠. 네, 네. 진로를 그래서. 보통 고3 때, 죄송합니다. 네. 진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저를 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조르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께서는 이미 고3 때, 사실 그 전에 이제 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본호겐 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진로를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듣고 네. 거기에 순종하셔서 그럼 신학을 예. 신학교를 가신 거네요. 예, 학부 때 예.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그냥 뭐 신학 공부했어요. 네. 신학하면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전도사로 애들 그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설교하고 걔네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20, 때부터. 예, 20살부터. 네, 가장 좋은 나이에. 예. 하나님부터 예. 부르심을 받고 사용을 예. 사용받게 되셨네요. 예. 그러면 예. 사역자셨고 그러다가 예. 이제 목사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는 1학년 때 대학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항상 일찍 시작하시는군요, 사모님 기도를. 중요한 기도인 네. 만큼 네. 또 이제 주변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도하고 한 9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시기 네. 위해서 네. 그러던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매들은 형제가 일로 오게 내 앞에 오게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아 그래 형제가 오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네. 그래서 두 달을 제가 형제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시키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지났는데 이제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그 유년부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준영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저희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해왔어요. 원더풀 철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 네, 지금 현재.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됐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됐고 한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예. 사실 이제 9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근데 뭐 그때는 기도했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고 네. 그냥 기도를 했어요. 배우자를 좋은 예. 배우자를 만나게 되려는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예.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예. 그것도 제목이 있어요. 형제가 내 앞에 오게 해달라는 예. 기도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 형제 이준영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예. 나타나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 네, 기억나세요, 사모님? 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17년 됐어요. 17년, 네. 네. 그 나타났던 날이 참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중에 네.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때 뭐 그냥 인사했죠, 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밝고 좀 이렇게 생동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첫 인상이. 네. 그런데 그분이 저의 배우자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처음에 네, 사실은. 네. 그런데 같이 이제 교회 학교 섬기면서 같은 이렇게 부서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무슨 부서를 맡으셨어요 그때요? 우리 저는 유년부를 맡으셨고 고등부. 고등부. 예. 아, 좀 저희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도 결혼할 때 제 남편이, 예,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저희는 19년 전 얘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예, 20년 전 얘기죠. 예. 그때 만났을 때 남편은 고등부, 중고등부 전도사였고 저는 초등부 전도사였고요. 아, 조금 비슷하네요. 예. 사실 이준영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굿루킹이세요. 훈남이라고 하나요? 핸섬 하세요. 네. 어, 아, 모르세요?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지금 사모님의, 네, 남편 목사님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건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7년 전, 뭐, 네, 18년 전에는 더 핸섬하시고 더 젊고 더, 네, 프레시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좀 마르셨나요? 지금 많이, 네, 그때가 띠나요? 더 마르셨죠. 그래요? 지금도 마르셨는데. 지금도, 네. 네. 지금 어떻게 목회하시면서 말라가신 건가요? 원래 마르셨는데. 원래 체질이. 네, 체질상. 네, 키도, 네, 헌칠이 크시고. 네. 근데 기도를 하셨잖아요, 사모님. 예. 또 목사, 그러니까 이준영 목사님도 그 당시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네, 10년을 기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1년 더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석 같은 우리 사모님을 만나셨고 아내로 얻으셨고, 예, 또 사모님은 9년. 와, 9년과 10년의 대결인데. 예.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셨대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귀게 되셨어요? 한 세 달 정도는 그냥 서로 지켜만 보다가, 그 어느 날 그 이준영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 네네, 저한테 토요일 날 제가 우연히 교회를 갔어요. 토요일은 잘 안 가는데. 그랬더니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흔쾌히 제가 승낙을 했어요. 마음에 드셨나 보죠, 사모님도? 네, 저도 뭐 그렇게 뭐 싫어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네. 그 이준영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 달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저녁을 그래서, 먹었던 그날, 네,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냥 저녁만 먹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교제가, 예,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통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예, 이런 러브스토리 자세히 안 물어보거든요, 사모님. 로컬 철치에 있는 사모님은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보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이런, 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을 소개받았을 때 이런 그 타이틀이 있었어요. 네. 우리 사모님이 기도꾼이시다. 기도를, 네, 많이 하신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목회자 아내로 또, 네, 본인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었고, 네, 또 주의 종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선 참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일을 참 무슨 이유에든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주님 앞에서, 네, 참 부끄럽고 큰 죄인데. 사모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어떻게, 네, 미국을 오게 되셨어요? 도미한 배경이 좀 궁금해져요. 아, 그때. 그때는 서울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이제 유학생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유학생으로 우리가 한 3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3년이 딱 되니까 그 LA 한인 침례교회 거기 부목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년 정도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떠밀려서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면서 개척하니까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개척하는 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떠밀려서 개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더 무릎을 꿇고, 예, 이제 주님께 매달리는, 예, 그런 기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결심하셨을 때 참, 예, 이게 그 아내 입장, 이 사모, 예, 입장으로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모님. 저희는 아직 개척을 해보지, 예, 않았지만 그냥 짐작만, 예, 해도 어렵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겠지만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 이런 점이 참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척 시작할 때는 제일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재정적인 거. 네, 재정적인 네. 거.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일단. 네. 어떻게 성도가 올지 안 올지. 또 아파트를 사는데 페이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잠깐 갈등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났는데 한 달 만에 걔가 폐렴으로 거의 인공호흡을 3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죽다 살아나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이멀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9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멀전시에 가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걔가 숨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야 의사들이 막 몰려와서 인공호흡을 해서 3일을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그 집에 가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면서 혹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죽게 되면 연락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12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에 빠져서 자다가 새벽 5시에 딱 눈을 떴는데 그때 이렇게 소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얘가 살 것이다. 아멘. 그런데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 그 라이언킹 아시죠? 네네. 거기에 심바가 나오잖아요, 주인공. 네. 근데 그 주인공 애가 어린 라이언이 나중에 장성한 네. 그 건장한 그 왕으로 킹으로 킹으로 된 걸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얘가 살지만 건강하게 클 것이다. 아멘.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신데요. 그 마음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생수같이. 네. 생수가 터졌습니다. 예, 네, 생수 네. 같은 기쁨. 네. 그러면서 아 얘가 살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 병원을 가면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은 똑같이 보이고 전혀 호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딱 믿어지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서 18일 동안 걔가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그때 한 달 됐을 때예요. 한 달. 완전히 갓난아기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 전에도 이미 많은 기도를 하시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네. 근데 그 전에도 기도를 하다가 제가 결혼해서 애가 하나, 둘, 셋 나니까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엄마들의 고충입니다. 네. 네. 그런데 걔가 퇴원한 날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말씀을 주신 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는 하겠더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네. 근데 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가 셋인데 언제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조금 토를 다셨군요. 네, 토를 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네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설거지를 하면서도 애 우유를 먹이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깨어있는 동안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배큐을 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제 마음도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기도를 눈을 뜨면 기도하기 시작해서 애들이 다 자고 그러면 한 새벽 1시 되거든요. 3명이 다 자면 그때 이제 그때까지 기도하고 같이 자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면 엄마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잤어요 그때. 네. 애들이 늦게 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 2년 정도 기도 준비를 시키시고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네. 개척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기도로 준비를, 네. 준비를 시키시고 개척을 네. 하셨는데 참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는 생각이 네.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네. 생생한 음성으로 네,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 네. 이게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바로 이행할 텐데 이렇게 네. 여러 번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하셨고 네. 또 하나님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고 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사모님. 네. 그랬던 우리 막내가 네.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이에요. 너무 귀여운.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4학년, 4학년 되나요, 이제? 5학년 이제 5학년 이제. 되고요.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 여자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너무 건강하죠. 네. 배도 많이. 어때, 신발 얼굴이 보이던가요? 배도 많이 나왔어요. 그 배가 다 키로 가는 거 아시죠? 아, 네. 네. 아니, 막내 따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 라이언 킹의 모습이 보이나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네. 보고 계시죠? 네. 믿음의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고 정말 걔 이름을 조이라고 했는데 기쁨을 줘요. 네. 아이가 너무 네. 기쁘고 확실히 그 18일 동안 제가 걔를 품에 안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기도 덕분인지 네. 아이가 정말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도 너무 큰 기쁨을 주고 있어요. 아, 아멘. 주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조이는 이런 본인의 그 간증을 알고 있죠? 알죠. 알죠. 네. 기억은 못해도 네. 왜냐면 한 달 만에 부모님 이모저지 들어갔던 거니까 네. 기억은 못해도 이런 간증을 이런 간증이 있었다라는 걸 어머님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들려주셨죠. 아 그럼요.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조이가?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걔도 기도를 참 이렇게 조금은 조금씩은 하지만 많이는 안 하지만 항상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네. 이미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네. 이제 형성된 그런 네. 이제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조이. 네. 와우. 자녀가 아까 셋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조이는 딸이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제일 큰 딸이 지금 16살이고요. 네. 11학년 올라가요. 11학년. 아우 네. 이제 가장 힘든 학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선배예요, 사모님. 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갔어요. 아, 이제 9월에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아, 그러시구나. 11학년과 이제 12학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할 게 없더라고요. 12학년 때였는데 이 11학년이 정말 마의 맞아요. 마의 고비라고 하나요? 에. 정말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에. 충분히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걱정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니고 그 다음은 오빠? 아들. 13살. 네. 걔는 이제 9학년 올라가요. 네. 하이스쿨. 네. 아, 어찌 보면 좀 많이 컸어요. 그래도요. 그렇죠? 네. 많이 컸죠. 네. 와우. 조이. 원더풀 조이. 뭐 아주 들을 모든 이 제목들이 참 기쁨 충만입니다. 사모님. 아멘. 그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 네. 전에 네. 재정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아이가 셋인데 그것도 네. 걱정이 되고 뭐 걱정이 줄줄이죠. 그런데 네. 기도로 다 이렇게 극복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개척한 지 몇 년 됐죠? 사모님? 지금 이제 8년째예요. 벌써 8년이요. 네, 벌써 예. 그렇게 됐어요. 전 한 2주년, 3주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8주년 예. 창립한 지. 이제 되려고 해요. 와우. 8주년 돼가. 와우. 8년이 사실 짧은 네.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8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또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모님. 그렇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기뻤던 일 듣고 싶어요. 어려웠던 일 듣고 싶죠. 어려운 일 얘기하면 저희가 다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네. 때문에 감사한 시간이었을 텐데 개척을 하셨을 때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네. 목회를 하시면서 아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네. 듣고 순종해서 개척 참 잘했다라고 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셨을 적 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변화된 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된 거 그게 제일 감사하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일 기쁠 때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런 열매를 볼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런 열매가 네. 원더풀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것들
그런 기적적인 간증들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기는 한 그렇고. 가지만 나눠주세요. 기적적인 간증 듣고 싶어요. 네, 한 가지만 해주세요. 이제 뭐 불치병에 있던 자매가 기도하면서 그 병이 다 나은 거. 네, 아멘. 그런 것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네, 또 네. 그분들한테 네. 좀 아, 뭐 실명을 거하지 네. 않으셔도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또 치유의 역사가 많이 네. 일어나네요. 사모님 기도 중에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힘들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아멘. 기도를 아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가정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네.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옮기라는 말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고요. 원더풀 교회 무슨 집회나 특별한 봉회가 있으면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멘. 와. 제가 처음에 사모님을 모시려고 했을 때 사모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사역이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을 조정했었잖아요. 예.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예. 사역을 인도하고 계세요?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네. 약속이니까 네. 기도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네. 또 저녁에도 좀 요즘은 더 하려고 해요. 네. 기도 사역하면서 또 내적 치유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민사에 그런 분들 이제 치유하면서 회복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치유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통한 치유 사역을 네, 하고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하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요. 네. 그냥 주중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네. 꼭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을 네. 이제 제가 기도로 섬기고 있어요. 네. 내적 치유 사역하고. 네. 와, 귀한 사역을 함께 목사님과 동역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이제 내적 치유란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 게 어제 제가 이제 이집트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곳에 세미나가 잠깐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EM팀, 예. 대학생들과 영어덜트 팀들이 가서 같이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예. 가기 전에 사실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그곳에 같이 선교 떠나는 자매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은혜아님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네.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교사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선교를 간다 해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네. 그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자매가 그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네. 어머님도 먼저 천국에 보냈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교사가 가기 전에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예. 근데 그 마음의 슬픔을 저희는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encouragement 응원하는 말로 아이를 이제 그 교사를 보냈는데 예. 보내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이 교사가 갔는지를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거기 팀 멤버로 간 대학생 중에 청년 중에 네. 어느 교사가 있는데 마음의 슬픔이 많은 자매다. 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본인의 슬픔도 치유를 받고 네. 또 그곳에서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많은 네.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수확을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네.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이런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한 2주 후에 네. 그러니까 which was yesterday 어제 저한테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제 거기서는 또 이렇게 뭐 선교사님, 전도사님이라는 이런 말을 잘 못 쓰니까 이제 예, 약자로 저한테 그렇지. 헬렌 선생님 하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마음의 슬픔이 많은 자매였는데 많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집트의 54세 된 어느 성도께서 예. 기도 중에 예. 그 자매에게 가서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아, 네.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면 저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네. 저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찬양을 어제 드렸습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하네요. 이런 내적 치유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갑자기 이제 그 자매가 생각이 네. 났는데 우리가 참 상처를 주고 받고 네. 살아가잖아요, 사모님. 네, 예.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받고 덜 줄 수 있을까요? 내적 사역을 하고 치유를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상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것처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핵심은 회개와 용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자유함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자기한테 힘들게 했던 분을 계속 그 마음에 앙금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입으로 그 나에게 잘못했던 그 부모님 용서하는 기도 또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걸 많이 봐요. 네, 네. 귀한 사역이에요 사모님. 심플한데 네. 정말 보기에는 아, 꼭 용서 안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용서하고 회개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순간순간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이 이렇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네. 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모님. 맞아요. 내 마음의 자유로움과 네. 또 그 용서하지 못해서 그 악한 영에 묶이게 되는 그 올무를 푸는 것. 그것이 네. 바로 회개와 용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더 쉽게 되더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마음 안에 품고 용서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모님 말씀 듣고 네. 바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네. 회개에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만 가지의 죄를 짓고 남의 죄 한 가지, 네. 내 죄는 덮고 네. 그렇죠? 맞아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 이거 갖고 저희가 계속 맞아요. 악한 감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네. 그런 관계로 대립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회개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네.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맞아요. 거. 만 가지뿐만 네. 하겠습니까, 죄가 사모님?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치유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의 핵심은 네. 회개와 용서. 예. 더 나아가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네. 살면서 참 미워하는 것도 쉽게 하지만 네.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네. 주님의 자녀로 해서는 안 될 그 축복의 반대, 이 저주와 네. 미움을 네. 많이 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그렇죠. 네, 그럴 때 기도로 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감이 들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자매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저럴까요?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시더라고. 네. 하나님은 그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매인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자매를 위해 피값 주고 정말 생명 바쳐서 사랑한 자매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저의 죄인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 아버지가 저 영혼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눈인지 그렇게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불쌍해 보이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해도 결국은 또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힘들게 만드는 그 한 자매와의 네.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럼요. 네. 네. 우리가 모두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똑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의 깊이와 항상 네. 저희를 향한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 평안과 네. 안식을 주시려는 또 사랑의 그 마음이 네. 저희가 항상 담고 싶은데 우리의 눈은 언제나 맞아요. 순간순간 네. 죄를 짓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네. 사모님처럼 날마다 무릎 꿇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네. 저희가 참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 안 하고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정말. 안 하고 살아가는 이 뻔뻔함 오늘 회개합니다. 예, 이제 8년의 이제 개척 동안 네. 목회를 하시는 동안 뭐 성장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어떨 때는 만 교인이 없어서 네.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 항상 사모님께서는 이제 기도로 그런 네.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셨는데 제가 네. 사모님 교회 2주 전에 갔을 때 네.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네. 목사님이신데 아 네.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는 찬양도 하시고 그날은 또 이제 게스피커가 계셨으니까 찬양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그렇게 찬양도 인도하시나요? 아니 원래 사역자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날 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했어요. 개척 초기엔 다 하죠, 네. 저희가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네. 은혜로 찬양팀이 세워지고. 네. 네. 그래도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사모님. 실수는 잘하죠. 실수가 은혜스러운 네. 거예요, 사모님. 예. 네. 아, 참. 이 로컬 철치를 담당하신다는 게, 네.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개척해서 목회하신다는 게 참 너무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뒤돌아보면 8년의 살 네. 짧은 세월도 아니고, 긴, 네. 이제 곧 이제 10주년 이제 셀러브레이트 네. 하실 네. 텐데, 교회 안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유사역, 기도사역,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는 많은 교회들이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으로 선교를 나가잖아요. 네. 목사님 교회에도 어떻게. 네, 멕시코에 산퀸틴에 이제 하이미션이라고 네. 어린이 사역하는 그 멕시칸 인디안들 있거든요. 네. 근데 주로 그 조장로님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말에 3박 4일 동안 거기 다녀와요. 네. 네. 사모님도 같이 가시고요. 네. 네. 자녀들 다 데리고 가시나요? 다 가죠. 네. 네. 이게 어찌 보면 온 가족 패밀리 미션이 되겠네요, 사모님. 그렇죠. 네, 귀한 사역인데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년 됐어요. 그 네. 거기 간 지는. 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그 사역을 거기 갔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이번에 두 번째로 두 가는 번째요. 거예요. 예. 예. 열매들이 있죠.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던가요. 그렇죠. 네. 한 200명 정도 오더라고요. 예. 예. 수확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 그렇죠.
참 근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네. 보통 뭐 사모님께서 들어보셨겠지만 414 사역을 보면 네. 아이들 나이 4살에서 14살 사이에 네. 85%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역 같아요. 네. 네. 뭐 어른들한테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런 VBS 통해서 복음을 네. 전하시지만 또 이렇게 부모님들도 오시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또 따로 사역을 하시나요? 뭐 예수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경우? 거기에서? 네, 멕시코에서. 근데 거기 멕시칸 인디안들이 10대면 벌써 부모가 다 돼 있어요.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한. 결혼이라기보다 네. 성적으로 참 많이 문란해요. 그래서 아빠 없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10대예요. 세상에. 네, 18 정도 되면 애가 한 3, 4명? 네. 이렇게 있는데 또 배 다른 형제 아니 아빠 다른 네,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방 같은 데서 사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18살 자매도 사실은 부모 밑에서 네. 보호받아야 그렇죠. 되는 이제 갓 어찌 보면 성년이 네. 되는 나이인데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네. 전 세계에 조기 일찍 결혼하는 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족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사모님. 그 인디안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멕시칸 인디안들. 네. 또 그곳에 가셔서도 3박 4일 해서 네. 그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치유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네. 그래도 많은 거는 못하고 3박 네. 4일이니까 또 아직 말도 잘 안 통하고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못하니까. 네. 그렇지만 가서 신방하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네. 그다음에 BBS 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직업 훈련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뭐지 건축하는 데 조금 도움 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오려고 네. 와, 계획 중에 있어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네. 네.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고 네. 또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살아갈 네. 수 있는 도구를 또 주시는 네. 것도 귀하고 부모들이 예. 예. 근데 어떤 기술을 가르치실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뭐 빵 만드는 기술, 빵? 제빵 뭐, 기술이요. 네. 네.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번에 가시면 완공이 되나요? 아니면 또 그래서 완공까지는 지금 4층 건물인데 와. 저희가 이제 부엌에 시멘트 발라주는 작업하고 와요. 네, 기초를 네. 단단히 세워주시는 작업. 그 장로님이 또 건축을 하셨었거든요. 너무 귀한 장로님이시네요. 네, 근데, 네. 그, 근데 또 어린이에게 또 그렇게 마음이 있으시고. 네, 그 어린이들이 이제 장로님은 그냥 단기 선교로 가셨는데 네. 애들이 가지 말라고 붙들더래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냥 선교에 헌신하셨어요. 네,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네.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맞아요. 결코 헌신하거나 네. 결단할 수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와,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바쁘시겠어요. 여름에는요. 그렇죠? 그렇죠. 저. 네, 여름에는 정말 저희가 더 두 네. 배로 네. 그렇게 뛰어야 되는 네. 주님 오시기 전에 네. 두 배로 떠야 되는 그런 신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정말 협력해서 네. 단기다 장기다 막 나가고 있는데 네. 또 이럴 때 이제 안전 기하고 또 네. 같이 기도해서 중보해서 네. 많은 영혼의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아유, 기도해 주세요. 네. 아, 결국 기도의 선물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앞으로 목사님과 혹시 사모님께서 갖고 네. 계시는 우리 원더풀 교회 많이 네. 갖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원더풀한 비전 한번 나눠볼게요. 아, 저희 교회 비전은요. 네. 그러니까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 그걸 비전으로 삼고 또 2세들을 영적 인재로 키우는 거. 아멘. 네. 네, 그리고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히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얀마에 4군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와우.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은혜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네.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이름이, 저는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 아멘. 네. 네.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네. 날까지 네. 저희 사역은 계속됩니다. 네. 네. 미얀마가 조금씩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사모님. 네. 미얀마 다녀오셨나요, 사모님도? 저는 아직 못 갔고요. 네. 이제 목사님이 12월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미얀마 신학교. 네. 신학교 세우셨나요? 원더풀 교회에서? 우리 애가 세우진 않고 네. 다른 교회랑 협력해서 목사님하고 네.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소개로 저희가 그 처음에는 두 교회를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이제 그 한 교회에서 또 세 교회가 파송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교회를 더 돕게 됐어요. 아, 와, 지교회가 많이 생기네요. 지금 부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미얀마 아, 땅에. 네. 네. 예.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자유스럽게 복음을 예. 전할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예. 좀 다른 곳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예. 불교인들이 이슬람권하고 달라서 좀 온순한 다르잖아요. 요새는 아 여러 군데에서 참 네. 저희가 보기 힘든 그런 테러라든지 네. 어려운 소식들이 참 많이 와요. 사모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네. 전진합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가는데요. 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참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사모님의 네. 그 귀한 기도 사역과 내적 네. 사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원더풀 교회가 많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의 비전이 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으로 네. 더 많은 지교회를 세우고 네. 결국 사모님의 소원이신 예수 네. 이름이 네. 온 땅에 알려지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바쁜 가운데 참 얼마나 바쁘세요. 가장 바쁜 개척교회 목사님 아내이자 세 명의 손이 많이 가는 뭐 아기들은 아니지만 예. 또 크면 클수록 그 아이들의 또 그 니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신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 있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양들 네. 또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바쁘시겠어요. 동변상민이라고 하나요? 저도 같은 심정인데 네. 전 조금 전 아직 사모님만큼 그렇게 무릎을 못 꿇고 있는데 오늘 도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귀한 사이프러스에 있죠? 교회가요? 사모님. 라팔마. 라팔마. 네. 네 죄송합니다. 라팔마에 있는 원더풀 철치 원더풀 교회의 이준영 목사님 아내 이정윤 사모님 모시고 지금까지 네. 대화 나눴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수다의 사모들의 수다 헬렌 황이었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사모님.